막장 드라마인지 삼류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 40여 명이 17일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은 나전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들에 둘러싸여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는 거냐?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 해외에서 사력을 다하는 마당에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성명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무엇보다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라며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고요. 과거 독재 시절 각하에게 오직 충성하던 유정회 국회의원들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재현됐을까요? 시대착오적 코미디는 그날 나전 의원 페이스북 글한 대목에서 시작됐어요. 해임당한 나전 의원이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크게 문제될 글은 아니죠. 윤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나경원으로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버려뒀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전달 과정 왜곡이란 대목에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장 권력의 취해선지 알수 없지만 즉각 반박했어요. 김 실장은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공격했죠. 전달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 모시는 비서들은 가능하면 정치판에 뛰어들어 논란 키우는 걸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경원 사례는 유독 대통령실이 공격에 앞장섰어요. 과거와는 또 있습니다. 나경원을 직격하는 김 실장 발언이 나오고 2시간 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0여 명이 돌연 성명서를 낸 거죠. 흡사 대통령실이나 윤핵관 신호가 떨어지자 좀비처럼 나경원을 잡아 뜯으려고 돌진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성명서에 사용된 단어도 김대기 실장 발언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람 중심, 패거리 정치 모습을 오늘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수는 인치 정치로 망해왔어요. 당내 경쟁을 배신으로 보는 봉건적 시각으로 내부 경쟁자들을 적으로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망하게 했어요. 권력자 1인에게 충성 경쟁만 하지 국민을 잘 모시겠다. 이런 경쟁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에게서 멀어지면 정권 기반은 좁아지고 결국 틈이 생겨요. 이렇게 정권은 몰락하고 와해되었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의 갈등이 그랬어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힘으로 제압하고 충성 경쟁하는 간신들에게 둘러싸이면서 국민과 멀어졌죠. 그리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는 다른가요? 후보자들은 정책이 아니라 배신자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암적 존재라고 말하고 국민과 미래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충성서약이나 하는 이 선거운동이 정상은 아니지요. 감동은커녕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만 반복해서 답습하는 봉건적 보수정치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보호무역주의가 몰아닥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착된 글로벌 경제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은 논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저절로 날아가 버릴 불씨를 공연히 대통령의 정치 외교, 세일즈 외교를 운운하면서 기름을 부어대고 선풍기도 돌리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 실장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이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 이러니까 초선 의원들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 해외에서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다니 하는 식으로 성명했더군요. 민주정당이라면 당원 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택하면 되죠. 후보자들은 그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일이고요. 근데 경쟁자들이 너는 나오면 안 돼 하거나 암적 존재라고 비방하고 또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사람의 출마나 당선을 어렵게 하도록 경선 규칙을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지금의 나경원 사례처럼 출마하기 어렵도록 조리돌림, 집단 린치를 가해요. 여기엔 당원 선택을 존중하는 염치는 조금도 없습니다. 통상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신선함, 개혁적 새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초선 의원들은 중진들보다 더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권력 해바라기형 돌격대장 같아요. 신선한 생선이 더 빨리 썩고 부패하는 것인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공천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정치 기반을 좁히는 자기 파멸적 정치, 국민보다 대통령이 더 중요한 정치, 국가와 미래를 잊은 정치라면 지금의 유일한 희망은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이 더 죽을 써주시길 고사 지내는 일 뿐이겠습니다. 오늘은 최보식 편집인의 좀비 같은 초선 의원 40명의 성명서 대통령 모욕 나경원은 공식 사과하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후보들 모두 대통령 잘못이겠단 충성서약선거 조선왕조 시절인가 칼럼을 편집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잔잔하고 평안한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 주세요. 다른 시각과 깊이 따스한 가슴으로 쓴 기사들을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